전염력이 10배나 강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타났다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인도네시아에서 전염력이 10배가 되는 그런 변종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치사율이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치료제하고 백신이 개발해도 이 변종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변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변종이 또 나타났는지 최근 몇 달 동안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변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변종을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생물을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입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이고 어디로부터 기원해서 사람으로 왔는지 이것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비디오에서 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생명체는 변하거든요. 근데 그 변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우리 그 생명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유전자, 게놈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것이 조금씩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변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생기면 큰일 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변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부모하고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100% 같지 않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돌연변이를 일부 가지고 있고요. 아주 조금.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겨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돌연변이가 생길까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관찰해 보니까 1년에 25개 정도의 염기가 바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개 중에서 25개 정도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 굉장히 매년 겪고 있죠.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보다 두 배 정도로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50개 정도 생기고요. 에이즈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변이가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보다 네 배 정도 생깁니다. 최근 네이처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달팽이처럼 천천히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별히 다른 바이러스보다 변이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변이가 비교적 천천히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종은 뭐냐? 우리가 변이가 생기다 보면 변이가 아주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특별한 변이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의 성질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드렸는데 박쥐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거는 굉장히 큰 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변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약에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니면 사람을 막 죽이는 치사율이 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변이라고 하지 않고 변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는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으로 옮겨온 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정말로 변종이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불리는 아이의 이름은요. D614G라고 불립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이 614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어디에 돌연변이가 나타났냐면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껍데기
위에 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기 부분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째 위치에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D614G에서 D는 그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아스파틱 엑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G는 글라이신. 그래서 614번째 아미노산이 그 아스파틱 엑시드에서 이제 글라이신으로 바뀐 그런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돌연변이는 D에서 G로 바뀌었기 때문에 G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돌연변이 이전에 원래 우한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진 거는 D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D형에서 G형으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뀐 거고 지금 변종은 G형에 해당하는 게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614번째 위치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상당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도 모양이 좀 달라졌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약간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 베트 코르벨라는 박사님이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분이 최근에 세계적인 학술지인 셀이라는 곳에 논문을 내신 게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이 변종 바이러스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G형 변종 바이러스는 2월 정도에 유럽에서 처음 나타났고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했던 D형 바이러스에서 이제는 G형 바이러스로 다 바뀐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 예전 바이러스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G형 변종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패턴은 대륙마다 다 나타나고 있고 국가마다도 다 나타나고 있고 도나 시 이 단위에서도 다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왠지 G형이 돌연변이가 좋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가 D형에서 G형으로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D형하고 G형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G형이 이겼다는 얘기고 D형은 도태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혹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과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G형 변종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 G형 변종 바이러스로 바뀌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그런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게놈 데이터를 막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GISAI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G형 변종 바이러스로 다 변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서 변종 바이러스 나타났으니까 걱정하고 이럴 필요조차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변종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이고 어떤 성질의 바이러스인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어떻게 바이러스가 변했는지 제가 바이러스 유전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염기가 A라는 걸로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 1월 달까지는 중국,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인 바이러스가 전부 A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달, 7월달 바이러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모두 G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전자가 다 이렇게 변한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D형 바이러스에서 G형 변종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의 바이러스 종류가 다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 G형 변종 바이러스가 더 D형보다 유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러붙어서 최근 한 3, 4개월 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과학자들이 같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꽤 믿을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G형 바이러스하고 D형 바이러스의 차이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연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전염력이 높고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연구실에서는 연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로스알라모스의 연구팀이 이 바이러스를 다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 부분만 바꿔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험관에서 변종 돌연변이를 일으킨 그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3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비슷한 연구를 우리나라 과학자가 했는데요.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최혜련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변종이 이 시험관에서는 9배 정도 더 감염이 잘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 변종 이 돌기를 가진 이 G형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시험관을 통한 연구에서 알 수가 있었죠. 이제 문제는 사람에서 이게 정말로 감염력이 높은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는 이 시험관 안에서 사실은 진짜 변종 바이러스가 아닌 이 어떻게 보면 가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실험한 것이고요. 실제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국 셰필드에 있는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999명의 환자를 봤더니 이전에 D형 바이러스일 때보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더 많은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똑같은 결과가 미국의 시카고 지역하고 워싱턴 주에서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변종 바이러스는 사람에 감염됐을 때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이 코르베르 박사는 이 이유를 이 변종 바이러스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아니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이러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반박하는 과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진화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파운더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변종 바이러스가 그 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에 그 나라 바이러스가 다 변종 바이러스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최근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그 데이터나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게놈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가장 지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COVID-19 지노믹스 UK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어서 300억의 연구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코로나19 게놈 프로젝트 활발히 하고 있어서 이 컨소시엄이 발표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컨소시엄에서 9월 1일자에 무려 2만 7천 개의 바이러스 게놈을 해독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 선택이냐, 파운더 이펙트냐, 지금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감염력이 정말 더 높은 것이냐, 치명률이 더 높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결정적인 데이터를 보니까요, D형에 비해서 새로 나타난 G형 변종 바이러스는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 사이에서도 이 G형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돼서 지금 전 세계 바이러스가 D형에서 G형으로 변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병독성이 더 높아졌나
혹시라도 치사율이 높아지면 어떠나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언론들이 냈던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요. 치사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치사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그런 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치사율이 혹시 낮아졌어도 이게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은 의료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자를 많이 봐서 그 경험이 증가해서 환자를 치료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치사율이 낮아진 건 맞는데 이 치사율이 낮아진 것이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다 하는 증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이 영국 게놈 프로젝트 컨소시엄 논문을 다시 보니까요. 여기서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이 통계를 냈는데 전염력은 증가했지만 치사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치사율 자체는 지금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했다기보다는 이 D형 바이러스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서 치사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는 항체 치료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의 표면에 있는 돌기 부분, 이 돌기 부분이 사람의 ACE2라고 하는 수용체하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딱 붙어서 이제 감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기 부분에 이 항체 치료제, 항체가 딱 붙어서 이 사람의 수용체하고 붙는 걸 방해하게 돼요. 백신의 경우에는 이 항체 치료제가 항체를 우리가 직접 몸에다 넣어주는 거에 비해서 백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항체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 돌기에 해당하는 항원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항체를 만들어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돌기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사람의 수용체 사이에 이 항체가 끼어 들어가서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백신이나 치료제 모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돌연변이가 만약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사람의 수용체가 이렇게 딱 붙는 그 부위에 생기면은 치료제하고 백신도 좀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행히도 지금 이 G형 변종이 돌연변이가 생긴 부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와 붙는 부위가 아니고 이 밑에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체나 백신하고 연관성이 없을 걸로 보이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G형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두 개 정도의 연구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환자들의 피 속에서 뽑은 이 중화항체를 가지고 변종 바이러스의 제어 효과를 봤더니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만 개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게놈에 딱 한 군데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이렇게 전염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에 이 매사추세츠 대학의 제레미 루반이라는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돌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돌기에는 세 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돌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모양을 보면은 열려 있는 형이 있고 닫혀 있는 형이 있는데 이 닫혀 있는 형과 열려 있는 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세 개의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 두 개 정도가 열린 상태가 되면은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상태가 될 확률이 높을수록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더 전염력이 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G형 변종에 나타난 그 돌연변이가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열린 상태로 더 만들어주는 그런 돌연변이로 밝혀졌습니다. 이 G형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예전에 처음 유행했던 이 D형 바이러스는 거의 없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G형 변종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다윈이 주창했던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이고요.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커졌지만 치사율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로 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진화할 것인지.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변종으로 전 세계가 다 바뀐 상태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때는 전염력은 높아지고 치사율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과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으니까 정말로 치사율이 훨씬 높아지는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적이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감염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익숙하죠. 자,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 이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뭐 폐렴을 일으키거나 치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변종이 생겼지만 치사율도 앞으로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는 이 변종 바이러스하고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백신하고 치료제의 개발이 뭐 큰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돌기하고 사람 수용체가 이렇게 만나는 부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한 가지만 약을 만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항체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게 돼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4배 이상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우리가 치료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치료제를 동시에 써서 이런 변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변종에 대해서는 이 많은 그 치료제 개발 회사나 백신 개발 회사들이 이미 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연하게 우리가 겁을 먹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데이터가 추가되면 제가 코로나19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제 원래 본업인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강의도 기대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